싶었지만 이런 거에 이대휘 파람은 어때? 이대휘 파람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라니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셔. 아 오늘 어떠세요? 와 아이돌이다. 제가 저번 촬영 때는 아무도 전지 모르시길래 컴백도 하겠다 그냥. 아 그래서 오늘 뭐예요? 어 그 뜨거워. 짜잔. 이건가요? 핸드폰? 어, 선물을 이렇게 주시다니. 저 핸드폰 바꿀 때가 됐는데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뭐예요 오늘? 릴스? 제가 아는 그 릴스? 그 아이디어가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릴스는 진짜 많이 봐요. 진짜 요즘 유행하는 거 좀 빠삭하긴 한데 새로운 릴스 창작하여 만들어. 아 제가 창작을 둬야 돼요? 2번 릴스 대결. 이것도 대결을 둬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6번은 운명대로 릴스 찍기. 운명? 아빠가 알려줘. 흘러가는 대로 운명이 또 있겠죠 뭐. 20명과 릴스 찍기. 아 총 지금 시작할까요? 감독님 다 보이세요? 저희 지금 다 같이 찍을까 봐요. 일단 그러면은 가봅시다. 날씨가 말이 안 돼요. 말 안 돼. 그래도 학생분들이 보이는데요? 저기 계신데 인터뷰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이거 먼저 나눠드릴게요. 다짜고짜 나눠드리는 게 컨셉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비 아니에요. 사이비도 아니에요. 어, 뜨거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야, 이야. 어떻게 알아요? 이야, 이야. 감동이다.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 졸업사진 찍었어요. 어디지, 여기서? 저는 졸업사진 여기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일은 릴스 좀 찍어보셨어요. 릴스 보기만 하고. 그럼 요즘 유행하는 거 뭔지 알아요? 요즘 쌔삥은. 귀여워 챌린지. 이거 보면 아. 같이 할래요 저랑? 바로 릴스 찍을래요? 네. 츄 카와이 어쩌구 고맨 응이 포인트. 그리고 그네 타고 양양 띵. 괜찮아요? 네. 어렵다. 너무 너무 파이팅 쭈 불콕하고 미안해 돌리고 걸어가서 미안해 쭈 하트 만들고 미안해 그네 타다가 돌려요. 어때 어때?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한번 가볼게요 그럼. 최대한 내가 귀엽다 생각하고 5, 6, 7, 8, 2 불콕하고 미안해 돌리고 걸어가서 미안해 2 하트 만들고 미안해 그네 타다가 돌려요. 좋아 좋아.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덕분 하이파이브. 저 하이파이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섯 명과 했으니까 오케이 여섯 명 기억했어요. 인터뷰할 사람 있나요? 나랑 놀 사람. 어? 안녕하세요. 저랑 혹시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를 해봅시다. 혹시 릴스 같은 거 요즘 하세요? 네, 릴스 많이 봐요. 제일 재밌게 보는 릴스 있어요? 있구나.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아, 이거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진 않고 그 지수 꽃 챌린지. 아, 꽃 챌린지? 네. 그거 어때? 계단에서 꽃에서 말아요? 아, 근데 알아요. 어때? 이렇게 멋있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 같이 해볼래요, 저랑? 해볼까요, 그럼? 이런 거 알아요, 혹시? 이렇게 앉아주시면. 아, 네. 좋아요. 멋있게 한번 앉아주시면.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다리를 한쪽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어깨 살짝 비스듬히 해주고. 그럼 제가 들어올게요.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들어와서.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네, 어때요? 괜찮은데? 많이. 멋있게 하면 되잖아. 뭔지 알겠네. 친구들끼리 회의하고 있어. 내 말 안 들려. 할까요? 준비됐어? 멋있는 준비? 멋있게 걸어와. 자, 하나, 둘, 셋. 카메라. 어때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순조로 와요. 순조로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명함 받아 가실래요? 세상에서 10년 만에. 진짜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 알죠 생일사 너무. 저는 위아이라는 그룹입니다. 여섯 명이 근데 방금 친구들이 몇 명이었지? 다섯 명. 벌써 11명 했어. 아까 그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 친구들 많을 거였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 그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 네, 아까 그 친구. 졸업사진 찍고 온 거예요? 졸업사진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나 뭐 빠져서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어요? 나 아직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할 일은 릴스를 뭔가 찍어보는 그런 콘텐츠인데 저희 둘이 가끔 자주 찍어요. 어떤 거 찍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 뭔지 잘 알겠다. 최근에 그거 로카. 저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띵띵띵띵띵 띵띵땅땅 챌린지. 저런다. 네. 학교에서? 이제 야자에서 미쳐갖고 이제 정신분열하고 네. 너무 힘드니까 위층에 제일 조용한 층에 가서 찍고 광기의 고삼. 다른 애들은 무슨 뉴스 찍었어요? 그거 귀여워서 미안해 이거였어. 아, 지금? 아예 패트잖아. 아 미안. 역시. 아, 저 방송을 잘 몰라. 그러면 로카. 그럼 안무 알려주면. 다음에. 차. 골반. 어깨. 하늘. 빰빰빰빰빰빰. 딴딴딴딴딴. 엔딩. 거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게요. 준비됐어? 이동. 왜? 맞아? 나 틀렸나? 혹시 나 틀렸어요? 아니요 잘했어요. 아, 맞아 이거? 근데 제가 직접 제 생각으로 판단한 게 있어요. 릴스 고수와 릴스 찍기가 있었는데 릴스 고수인 것 같아서 이거 도장 한번 찍읍시다. 하나 주시면 됐습니다. 와우! 오늘부터 라이! 와우!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신나가지고 도장을 하나밖에 못 찍었어 아직. 그러면 셀카랑 도장 하나 더 바꿀까요? 친구들 우리 사진 찍어요. 아까 사진을 못 찍어서. 근데 사진 찍기 전에 제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릴스를 너무 잘해서 원래 잘하는 사람들을 뭐뭐 어디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 고수? 그럼 비슷해. 장인? 어? 그거를? 릴스 장인.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로. 고마워요. 아 이제 두 개밖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일단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캐스팅을 좀 해볼까 봐요. 그럼요. 제 말 한마디면 다들 아주 꼼짝 못해요. 일단은 제일 만만한 저희 막내한테 전화해볼게요. 뽀짝하세요? 컬러링이? 여보니? 여보세요? 뭐해? 나 밥 먹으면서 석화진 봤어. 오? 컬러 여기 신사의 어느 한 연습실인데도 올 생각 없니? 아,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안녕. 자, 이제 다음 사람. 우리 동환이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일어난 지 30분 됐지. 아, 끊어요. 리더한테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 지금 얼굴이 지금 섭천하고 오리 같이 생겼는데 괜찮아? 얼굴이 섭천하고. 쉽지 않네. 그럼요. 그러면 진짜 만만한 사람 한 명 더 있어. 여긴 안 받을 확률이 한 98%. 오! 어, 뭐해? 왜? 아니, 나 지금 석가찜 촬영하고 있거든. 촬영 중이야? 어, 왜? 지금 봐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해. Do you have a time? 나 지금 한국사람이고. 진짜. 형, 오기 좋다고 해. 그 릴스 그거 우리 동원에 찍는 거 아니야? 예! 조용히 안 하니? 이제 마지막. 여보세요? 집인가 보네? 아, 당연하지. 그럼 내가 등장해볼게, 얍! 해봐. 그럼 내가 등장해볼게, 얍! 진짜 등장해야지. 다시 하나, 둘. 그럼 내가 등장해볼게, 얍! 우와, 바로 왔네? 우와! 그럼 오늘 형이랑 나랑 해나가야 될 게 새로운 릴스를 창작하여 만들어봐야 돼. 형은 네, 아이디어 네, 있나요? 아이디어요? 저는 항상 석화 디렉터님 말 잘 듣잖아. 어떤 뜻을 뭐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머 안 했어요? 야, 진짜 이런 MC분 처음 봐요. 석화찜 이런 스타일이 좀 이기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거랑 아 도레미파
이게 약간 리스 감성이랑 잘 맞네. 창작을 용환 씨가 춤을 잘 추니까. 저요? 형이 창작을 하고 있으면 네. 내가 좀 가사를 좀 외우고 있을게. 저요? 저기 제가 안무 담당이긴 하죠. 응? 약간 원래 안무 쓰면 안 되죠? 아유 그럼 재미없지. 제가 진짜 잘했는데. 근데 저 진짜 창작하고 진짜 본인은 계속 이렇게 네. 토크쇼 이러려고 누르셨구나. 아니면 우리 안무를 상체만 움직이게 바꾸자. 처음에 이거 했잖아, 우리 했던 거.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 어, 이거 저희 안무긴 한데 그냥 창작이에요, 그냥. 다리 뺀 거니까. 빼는 것도 창작이잖아요. 너 진짜 다행이다. 네? 어? 살꾼 했으면 어쩔 뻔했어. 오케이. 아 자기 안무를 왜 이렇게 버벅거려? 다시 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해요. 여기 막 혼내는 스타일이구나. 이번에 형이 못하면 진짜 감독님한테 사죄 드려. 너가 틀렸다 이번. 언니 프로 아이돌. 내가 너무 잘했는데? 오! 비밀 너무 잘하신다. 진짜 대박. 전문가가 역시. 감독님 약간 이런 거 어때세요? 그런 거 안 되나요? 재료 획득. 어때 저 오니까 약간 진행 속도가 는 거 같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까. 아 그래요? 릴스 대결에서 이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어 뭐하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막 하네. 오케이 난 정했어. 뭐? 벌써 정했어? 이거를 다시 해볼게요. 근데 막 외워진 걸로 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반칙 아니에요? 여기 룰이랑 없어요. 아씨 이거 어떻게 들어. 아, 잠깐만 근데 이 형이 약간 찾는 거 보니까 내가 웃긴 거야 되나? 이거 하려고? 한다고? 나 이거 하려는데 한다고? 돼요? 똑같은 걸로 대결 가자 그러면. 너 잘한 것 같아. 덤벼. 셋, 넷. 누리잖아. 다시. 이거 제가 그냥 이긴 거 아니야, 제가? 빨라야 되구나, 발이. 5, 6, 7. 못하잖아요. 잠깐 신발이 커. 이거 아니 못해서 웃기는 것도 있어요? 아니야 맨발로 할게 맨발로. 뭘 또 맨발? 간다 이제 안 봐줘. 5, 6, 7, 8. 이거 하던데. 저희 눈 감고 있을게요. 네. 손가 잘했다. 손 요가 잘했다. 두 대 5야? 아 누구야 진짜. 유형 뽑아서 나와요 진짜. 일단 눈 일단 들어보시죠. 봐봐.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자 이제 뭐 할래요? 운명대로 한번 해볼까요? 운명대로? 아 소품을 고르는 거구나. 난 이거. 이거? 응. 그럼 이거. 그럴 줄 알고 이거 알았어. 미래? 과거? 일단 안경. 흰색. 검정색. 이거 맞아요 근데? 마틸다 같아. 대휘가 전화 왔어요. 대휘야. 나 아직 촬영 안 끝났는데 너 혹시 영상 통화돼? 나 지금 얼굴이 안 돼. 아, 내 영상을 보여주려고. 정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석화지만 이런 거 해. 이 대휘 팔하면 어때?
이팅이 팔아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니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요. 네. 촬영 몇 시에 끝나 너? 나? 좀 길어질 것 같아.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대위 말에 갑자기 좀 현타 왔어. 석아 지금 그런 거 하냐고. 그럼 우리 직업이 뭐야? 개그맨. 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데 벌써 여섯 개를 채웠거든요? 일곱 개 해야 되잖아, 일곱 개. 선생님 이거 세 개나 사래.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래. 숨을 대표해서 찍었어요. 오늘 석화찜 완찜입니다. 오늘 영화 씨 나오신 거 어떠셨어요? 저의 소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힘이 되셨나요? 네. 아, 되게 약간 석화 씨가 저희랑 있을 때랑 다른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 덕분에 그래도 재밌게 한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좀 망가지는 법을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멤버랑 또 오겠습니다. 지금 저 오늘 진짜 만족 아니...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오늘 석화찜은 완찜입니다. 그래도 나 비교적 오늘 해맑게 그거 엔딩하네. 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끝난 거야. 진짜로?